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4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행카 명상 스승 버마식 윗바사나 인도서 전 세계인 상대로 인기가 있다.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인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돌면서 겉으로 본다면 많은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마다 색다른 옷을 입고 불교의 본교향 인도로 이제 귀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장 극명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보드가야입니다. 붓다가야라고 그러죠. 보드가야는 붓다가야라고도 합니다. 보드, 깨달음이란 말이지 보드란. 가야는 몸이란 뜻이고 이제 각신이 되겠죠. 각신. 보드가야라는 뜻은 각신이라는 말, 각신. 깨달음 온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신이 누구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거기서 깨달았죠. 그러니까 각신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성도했기 때문에 이제 보드가야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그대로 계신다는 의미예요. 상주 불멸. 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변형을 겪었지만 깨달음이란 본질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불교사적으로 본다면 불교는 북방과 남방으로 전파되어 갔습니다. 남방으로 전파되어 간 불교가 오늘날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불교인 상자부 불교로 전승이 되었는데, 이것을 테라와다, 테라와다라고 그러죠. 장로파 불교라고 그러죠. 테라와다. 상자. 상자란 뜻이에요. 상자. 또 북방으로 전파된 불교는 인도 북부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경호해가지고 서역을 거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죠.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지로 불교가 전파되어 오늘날 이것이 이제 마하야나, 대승불교라고 그러죠. 마하야나. 마하야, 마하라는 건 크다는 얘기고, 야나는 이제 어떤 타는 것, 탈 것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인도 후기 대승불교가 7세기경 히말라야 300을 넘어서 티베트로 전파되어 가지고 바즈라야나 불교인 밀교가 되었습니다. 이 세 전통을 이제 불교 3대 패밀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선 남방불교는 인도의 원형불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방불교 비구들이나 학자들에 의하면 남방불교도 많은 변화와 변형이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그 원형불교에 비한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남방불교에서 인도 원형불교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초기 불교의 모습이 어떤지를 상상하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방불교의 가장 변하지 않는 모습은 승가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승가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모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지금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가면은 승가 공동체가 그대로 살아있고, 율장인 계율을 그대로 지키면서 윤리적인 생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또한 아직도 탁발을 하면서 비구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하야나인 대승불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완전히 모습이 바뀐 불교로 변형됐습니다. 마하야나의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베트남인데, 공통점이 많이 사라지고 제각각의 불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불교는 중국적인 불교로 변화되었는데, 현재 21세기 중국 불교는 100년 전의 중국 불교와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중국 불교는 한나라 때나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불교 모습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명나라 때 불교 모습도 찾기가 어렵고, 청나라 때 불교는 티베트 밀교 불교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 불교는 한전 불교, 한역 불교인 것입니다. 중국권에서 티베트 불교는 이제 장전 불교라고 그러죠. 장전. 티베트를 서장이라고 그러죠. 서장. 중국에서는 저 서쪽에 있는 서장. 서장불교,
티베탄 서장불교.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한역불교가 있고 서장불교가 있고 장전불교가 있다. 중국권에서는 상당한 교세를 갖고 있죠. 장전불교도. 내몽고, 외몽고. 외몽고는 몽골이죠. 러시아, 부리아토공화국, 부탄, 시킴, 라다크 등이 다 밀국권입니다. 이제 주제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명상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 불교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돌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닦으셨던 깨달음에 대한 본질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중국에서 당송시대에 선종불교 종파가 전성기를 누렸고 한국불교는 어떻게 보면 선종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한국불교는 선종 전통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방불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바사나로 성도를 했다는 전제하에 입바사나 명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권에서도 교학이 주류지만 명상 또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교 고유의 명상 테크닉 입바사나 명상을 인도에서 대중화하여 전 세계에 보급시키고 있는 코엔카 명상. 스승은 이제 버마의 부유한 인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코엔카라고 해요. 코엔카 명상. 인도에서 아까 그 힌두 지난 시간에 강의했지만 힌두 그 요가 명상가들도 있지만 그 미얀마 불교 입바사나 전통을 계승한 코엔카 명상도 대단해요. 인도에서 이제 그 코엔카란 분은 1969년 인도로 이주한 이후 명상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붓다가 해탈에 이른 방법에 대해 종교를 초월하여 보편적이며 과학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스승이 되었으며 세계 여러 곳에 명상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뭄바이 근교에 글로벌 입바사나 파고다가 완공되어 전 세계 명상 수련가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코엔카가 불교 명상을 하게 된 계기는 버마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덕택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이제 부모가 그때 영국 식민지지 않습니까? 버마가. 그래서 이제 거기 어릴 때 거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했고 영국 식민지 버마에서 인도 마르와리족 출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코엔카는 보수적인 힌두교 가정에서 이제 자랐죠. 마르와리는 인도의 황량한 사막지역 라자스탄에 소재한 작은 마을 출신 이제 상인 계급이지 말하자면 14억 인도 인구 중 8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도 20대 기업 중 9개를 소유할 정도로 천부적인 상술이 있는 부족이죠. 세계 최대 철강이 회사인 아르셀로 미탈 스틸과 세계 3위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인 바르티 에어텔, 영국 최대 갑부 기업 힌두자 그룹 등이 모두 마르와리 기업 소유입니다. 그런 그 원래 그 상인 계급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코엔카는 버마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으나 1955년부터 심한 두통을 겪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쇠약해졌거든요. 현대 의학을 통한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입바사나 스승인 사야지 우박킨을 만나게 되었고 코엔카는 처음에 명상을 배우기 주저했지만 우박킨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코엔카는 그 후 14년 동안 우박킨 문화에서 명상을 지도받았습니다. 우박킨은 영국 식민지 버마 정부의 고급 회계 관료였습니다. 원래. 1969년 코엔카는 스승인 사야지 우박킨으로부터 명상을 가르쳐도 좋다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박킨은 1972년 세상을 떠났죠. 이 버마에는 승려들 그 비구들의 그 명상 계보도 있지만 제가 거사들의 그 또 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엔카는 사업을 가족에 맡기고 이제 인도로 이주해가지고 입바사나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1976년
마하라슈트라주 나식시 근처의 이갑뿌리라는 지역에 첫 명상센터인 담마기리를 세웠습니다. 그는 1982년까지 혼자서 명상을 가르쳤으나 그 후 그를 보좌할 명상 지도사들을 양성했고 1985년 담마기리의 윗바사나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10일간의 집중 명상 코스, 10일간 아주 집중해서 그냥 용맹정진이 말하죠. 했고 입적할 때까지 수만 명의 서양인을 포함 다양한 병행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사야지 오바킨의 전통을 따른 입바사나 명상 코스는 94개국 310여 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 센터들 가운데 약 176개는 정규센터, 레귤러,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명상을 한다는 얘기고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홍콩, 몽골, 한국도 있어요. 타이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의 정규 센터가 있으며 인도에는 78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한국 불교 참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도 선원도 이제 많고 합니다만 이것을 사회화하고 국제화시켜거든. 네? 막 뭐 잘하고 있으면 모여든단 말이에요. 남방불교의 입바사나 명상 전통은 본래 인도 스리랑카에 있었지만 중세시대에 이 전통은 버마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은 버마의 입바사나 명상이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치 선종불교의 전통이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당송시대의 선불교가 지금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어느 쪽이 중국 당송시대의 선종불교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당송시대의 이제 선종 정통성을 지금 예? 인정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법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제 그 중국의 당송시대의 불교 전통에 의한 법통 계승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과라한선법 수행을 그대로 유지 계승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다정파가 있으며 선종 계통인 임재종과 린자이슈와 조동종, 소또슈라고 그러죠. 또 오바쿠슈, 한국종이 있긴 하지만 이제 법화 정토 밀교 계열이 이제 강세죠, 일본은. 사실 입바사나나 관아선법은 일목상통하는 명상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입바사나가 뜨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효과 또한 빠릅니다. 이제 관아선법은 대중화하는데 너무 장벽이 두텁고 입바사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제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입바사나 가지고 과행카가 가르친 명상법은 부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명상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개종을 하지 않고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필되고 있습니다. 과행카는 부다는 종파적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고 보편적이고 해탈에 이르는 길인 담마를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종파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탈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의 불순물로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순수한 마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결과로서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를 과행카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수행법으로 입바사나 명상을 가르쳤는데 이 수행법을 통해 마음과 몸이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을 아주 깊은 차원에서 관찰함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끄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 코스는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호흡 관찰로 시작되고 이것은 아나빠나라고 불리는 수행법입니다. 이 전통에서 이러한 집중은 입바사나 수행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또 이제 입바사나 수행을 통해 수련생들은 평정심을 갖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관찰함으로써
마음과 몸의 상호 연관성을 점진적으로 탐구해 나갑니다. 우연한 계기에 입바사나 명상을 하게 되면서 편두통도 낫게 되고 이른바 해탈과 자유를 얻은 고행쾌학에는 확실한 입바사나 명상 법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스승인 우박힌 사야다지 레디 사야도 우 나나다지라는 명상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레디 사야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이론적 실천을 겸비한 삼장에 능통하신 분이고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마하시 사야도 삼장도 이분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지금 이분이 마하시 사야도 마하시 사야도 저 범하에 또 명상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명상은 대중화 보편화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매 우리는 관하선법이라는 명상 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비판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관하선법 수행자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관하선을 제대로 수행해서 한 소식 한 분이 있다면은 왜 못하냐 이거야. 지금은 불교 명상의 대중화 시대입니다.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신적 자산을 지니고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지구촌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어제가 옛날입니다. 언제까지 지나간 낡은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예매할 것인지 한국 불교는 응답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4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